그래서 그 경제학의 인지업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자들을 조금 싫어해요. 제국주의적인 속성이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까지도 선택이 관계되어 있으면 경제학자의 분석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 그거를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합리성을 가진 인간형,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우리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합리성에는 목적의 합리성이 있고 수단의 합리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경제학에서 관심을 가는 것은 목적의 합리성이 아니에요. 과연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건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의 문제죠. 그것은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죠.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수단의 합리성. 예를 들면 소비자로서의 내가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그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수단의 합리성.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느냐? 바로 이 수단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어떤 우리의 선택과 관련된 편익, 그리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해보고 그걸 비교해서 그 선택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지 여부를 선택한다고 그럴 때 우선 대학에 진학했을 때 나는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면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일생 동안은 얼마를 벌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학에 감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그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는 이득 혹은 편익을 쭉 계산해 볼 거다. 다음에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하겠죠. 등록금, 책값, 교통비, 이런 것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비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했으면 연봉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그 2천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희생된 소득도 그 비용의 일부분으로서 카운트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나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선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계산기 두드려보는 식으로 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해보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일을 충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리적 선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자기의 선택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리적 선택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편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예를 들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행세를 할수 있다. 거기에 화폐적 가치는 얼마다. 이건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에 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따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엄밀하게 파악해야만 합리적 선택이 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학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용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에 따라서 비합리적 선택에 이른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럼 비용의 개념으로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표 1-1을 한번 보세요. 그 표에 보면 어떤 호텔의 주방장으로 있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연봉은 6천만 원이에요. 이 호텔 주방장의 일을 접고 음식점을 개업했을 때 음식점을 개업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과 비용을 표 1-1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 비용과 그 수입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연간 5천만 원의 이윤을 얻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라고 그 리스트된 그 부분을 보면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비용이에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직접 꺼내서 지출한 비용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 카운트 되지 않았냐면 이 사람이 주방장으로 일했으면 얻을 수 있는 6천만 원의 연수입 이것이 빠져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용으로 넣어서 계산한다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1천만 원의 손해를 본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 가족의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진 집을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때 자기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출된 비용을 파악하는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성격의 비용.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울 때 조금 잘못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곡해해서 기회비용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틀린 이해예요. 눈에 보이는 비용은 무조건 기회비용의 일부로 들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야만 정확한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심지어는 어디 문제집에서 답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비용은 무조건 기회비용이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파악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또 강조하는 두 번째 유형의 비용은 매몰비용이라는 것이에요. 매몰비용, sunk cost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한번 지출되면 어떤 행위를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성격의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합리적인 태도는 뭐냐?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과거는 철저히 과거로 돌려야만 합리적 선택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매몰비용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지막이 힘들어요.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항상 앞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지막하게 좋아하는 어떤 그 소프라노 가수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표를 샀어요. 그래서 막상 공연에 가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전혀 연습을 하지 않고 온 거야. 한국에 아마 관광차 왔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공연을 하겠다고 선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느끼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고문을 당하는 수준이에요. 이때 인터미션인 시간이 왔어요. 그때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을 놓고 저울 지를 수가 있어요. 계속 그 공연을 참석해서 고문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고문을 접고 집에 들어가서 배 깔고 엎드려서 CD를 들을 것인지
합리적으로 말하면 집에 가서 CD를 듣는 게 더 낫죠. 고문을 당하느니. 그런데 20만 원 본전이 아까워서 계속 고문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들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었어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과 자기의 어떤 또 감정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그 관계를 지속해요. 그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매정하지만 우리 여기서 접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한 그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거는 국가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콩코르드 초음속 여객기 개발과 관련된 일인데 여러분들 그 콩코르드 초음속 여객기라는 것이 빠르게 달리긴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불과 30년만 취항을 하고 그 콩코르드가 이제는 퇴역된 걸 알고 있죠.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콩코르드 여객기를 개발한 단계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돈이 그 개발 사업에 투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고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걸 바로 콩코르드의 오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그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매몰 비용을 잊기가 무지하게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정부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바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